윤여정은 거침없다. 솔직하다. 꼿꼿하다. 오는 17일 새 영화 그것만이 내 세상을 선보이는 윤여정은 처음으로 경상도 사투리에 도전했다. 부끄러웠다. 괜히 썼다고 자조하며 나 말고 이병헌 박정민 보면 된다 했지만 스스로에게도 짝이 짠 그녀의 일면일 뿐. 사투리 선생님과 3개월을 먹고 자며 부산 사투리를 익힌 그녀는 어린 시절 헤어진 낳은 자식, 장애가 있는 기른 자식을 한 집에 거두게 된 나이 든 어머니로 등장해 극의 한 축을 책임진다. 나이 70이 넘어서도 변화와 도전을 두려워 않느니 꼬장꼬장한 대배우는 사실 최근 들어 더 친근해진 스타이기도 하다. 4년 전 방송된 꽃보다 누나에 이어 지난해 윤식당 화제 속에 방송 중인 윤식당이까지 예능 프로그램을 통해 여전히 거침없고 솔직하며 꼿꼿한 면모를 드러내고 있는 탓이다. 무심한 저 곳곳에 드러나는 인간미는 예능으로 발견한 그녀의 진짜 면모이기도 하다. 영화 개봉을 앞두고 만난 배우 윤여정은 화면 너머로 지켜보는 것보다 훨씬 매력적이었다. 제3의 전성기란 소리에 제3의 전성기 하다가 과로사하면 어쩌나라고 응수하는 그녀에게 푹 빠지고 말았다. 영화는 어떻게 보셨나요? 영화를 보면 이병헌 박정민 둘이 잘 했잖아요. 이병헌 박정민을 보면 되지. 사실 전면에 드러나지 않아 그렇지 함께 영화의 든든한 새 축이 되시는데요. 늙었으니까 예의상 그렇게 얘기해주는 것 같아요. 남의 칭찬을 잘 안 믿어요. 어떻게 면전에 대고 나쁘게 이야기하겠어요. 몇몇 말고는. 그런 말에 현혹되지 않으려고요. 죽여주는 여자 같은 강하고 센 작품에 비해서는 편안하게 연기하셨나요? 편할 줄 알았는데 사투리 때문에 태클이 걸렸잖아요. 그것도 선생님이랑 합숙을 하면서 석 달을 연습한 거예요. 부산 사투리가 굉장히 힘든 거더라고요. 중국말 성조처럼 문맞이가 있는데 그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지금은 사람들이 부산 사투리 하면 저거 서울말이다 적발하는 정도예요. 그러고 저를 보니 못한 것 같아서 부끄럽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사투리도 안 쓰고 엄마를 하면 아무 특색이 없는 것 같아서 꼴에 도전을 해보겠다고 한 거였는데 부산 애가 보더니 선생님이 죽어라 연습한 건 알겠다고 하더라고요. 석 달 동안 집에서 자고 먹으면서 한 거예요. 영화 시나리오를 본연의 부분을 하루 세 번씩 했더니 사투리 선생님이 쓰러진 거예요. 나 좀 자면 안 되냐고. 그래서 하루 두 번씩만 했죠. 이병헌, 박정민 두 아들 중 본인 아들이라 생각하면 어느 쪽에 마음이 가실까요? 진짜 본인 아들이라고 하면 이병헌이 좋죠. 돈도 잘 벌어오고. 그런데 영화 같은 아들 있으면 편히 눈을 못 감을 것 같아요. 나 없으면 쟤 어떻게 하나 싶어서. 구체적으로 디렉션을 받지는 않았어요. 이병헌은 내가 낳았고 정민이는 내가 키웠다는 설정인데 사람들이 낳은 정보다 기른 정이 더 무섭다고 하더라고요. 극중에서도 이병헌에 대해 죄의식이 있고 미안함이 있었을 것 같아요.
또 정민이는 내 도움을 필요로 하는 아이고 나라면 이렇겠다 대입을 했어요. 후반부 감정신을 책임졌는데 어떠셨나요? 미안한 얘기지만 오래 하니까 기술자가 되잖아요. 그건 참 부끄러운 이야기예요. 정민이가 연주하는 때는 제가 정말 대입이 됐어요. 자신의 처지를 뻔히 알고 걔의 연주를 보는 이 여자가 어떨까? 웃으며 울며 그런 걸 굉장히 잘 한 것 같은데 안 보여주더라고요. 감독이 나를 안 좋아했나 봐. 앞서 이승기 이서진과 예능을 함께 하셨는데요. 편하게 지내시나요? 그건 걔들한테 물어봐야죠. 예의 바르고 잘하는 애들이니까. 승기는 정말 열정이 대단한 애예요. 어떨 때는 전화로 연기 지도를 해야 돼요. 걔 대사를 내가 하면서 나를 몹시 힘들게 하는 이예요. 그런 프로그램을 같이 하면 보름 정도를 먹고 자고 같이 하니까 친해지는 것 같아요. 이서진은 어른에게 굉장히 깍듯해요. 그러니까 꽃보다 할배 뽑혀갔을 거예요. 정말 센스가 있고요. 친구 선생님이 술잔을 내려놓으면 찌개를 딱 갖다 놓을 정도예요. 그런데 나한테는 안 그래요. 너는 내가 여자로 느껴지니 그랬어요. 나는 그렇게 놀려요. 제가 알러지 약을 쭉 먹었는데 스테로이드 성분이 있는 걸 몰랐던 거예요. 매일 얼굴이 부었는데 뒤늦게 그걸 알고 약을 끊었어요. 이서진이가 그걸로 놀리는 가예요. 어쩐지